바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심결에 먼저 요지를 한번 정산 종사님의 법문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지는 이 정과 해, 즉 선정과 지혜로 체를 삼고서 점수도노. 처음에 점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닦아야 한다. 점수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면 도노 돈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도노와 점수, 이런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 요지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참 마음과 색신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일단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원문을 일일이 좀 공을 들여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그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음이고요. 그 다음 한자고, 그 다음 훈입니다. 그 내용의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해석 순서를 제가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모른다고 나는 수심결 몰라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함께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한문 공부도 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삼계 연례가 그랬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삼계 연례가 유여 화택연을 기인 음유하야 감수장구하 그랬습니다. 1장의 맨 출발인데요. 이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뜨거운 번뇌가 마치 뭐와 같냐? 화택과 같다.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화택과 같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인 음료하야 거기에서 그 화택과 같은 데서 참고서 음료 그 담궈서 머문다 그러죠. 오래 머물러서 감수장구와 그 고통을 달게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이냐, 감수. 왜그 뜨거운 불타는 집에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고통을 길게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삼계입니다. 삼계. 삼계는 여기 나와 있죠. 예. 삼계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삼계는 이 중생의 마음과 어떤 상태를 세 가지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욕계예요. 그리고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그냥 욕심이 가득한 그래서 식욕, 색욕 등의 오욕이 치성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삶이죠. 오직 그냥 태어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또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 이제 색계는, 색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물질이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명예도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상대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그 상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결국은 이 중생의 세계인 색계다. 그 다음 이제 무색계라는 것은 이제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 일종의 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욕계와 색계는 참 이렇게 좀 생각이 낮은 것이고 이 무색계의 삶이라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맑은 맛이 있구나.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 아직은 이 욕망이 남아 있고 찌꺼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가장 이제 욕계에서 많이 살고요. 그 다음 조금 이제 색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고 가장 적은 사람들이 이제 무색계인데 진짜는 뭐냐면 이 삼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계에 사는 중생의 세계를 마치 뜨거운 번뇌, 뜨거운 번뇌가 뭐와 같다? 마치 화택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타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불이 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다 놓고 와야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삼계가 괴로운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 삼계는 옆에 따라 붙는 것이 육도입니다. 육도 같이 따라 붙는 이야기죠. 이 육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육도는 이 천상, 인도, 수라, 아귀, 축생, 지옥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선도, 악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나눠서 선도, 악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상은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 이제 불조요경은 불교의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훨씬 더 이걸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삼계란 설명은 드렸고 육도란 것인데 육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과거 불교에서는 주로 육도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유정계, 유정물. 그래서 육도 밑에 또 사생이라고 붙으죠. 사생. 육도 사생 그럽니다. 여섯 가지의 길로 네 가지의 출생 방식을 가지고 산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도가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뉘냐면 하나는 이 현실 육도고요. 하나는 심상 육도다 그럽니다. 심상 육도는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사람은 현실 육도만을 많이 알죠. 현실 육도라는 것은 처음에 몸을 딱 받아서 사는 그 상태를 주로 현실 육도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천상은 몸을 안 받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천상에 아직 몸을 안 받은 그런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은 복진타락이라 그래서 복이 닿으면 다시 강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도지요. 인도는 사람 몸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에게 세세생생 사람의 몸을 받게 해주라고 이렇게 축원하거든요. 돌아가신 분에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복도 지을 수도 있고 죄도 크게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비로소 이 각혼이 있기 때문에 복을 지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라, 아기. 여기는 이제 몸을 못 받은 그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이 축생. 축생은 몸을 받았죠. 주로 축생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그냥 그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축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그럽니다. 지옥은 어디를 흔히 이야기하냐면 현실 육도로서 지옥은 햇빛과 공기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정물. 이게 몸을 받고 몸을 받고 몸을 받은. 그래서 여기는 아직 몸을 안 받은. 그래서 몸을 받은 것이 세 가지, 몸을 안 받은 게 세 가지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에 몸을 받은 건 주로 뭐냐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몸속에도 지옥부 받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 일종의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생명들이 예,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충, 요충, 뭐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이 지옥보를 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사는 생명들 있죠. 햇빛과 공기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이렇게 해서 현실 육도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심상 육도라고 합니다. 심상 육도. 등산 중사님께서는 이 심상 육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심상 육도는 마음에 지금 천상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또는 인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즉 인도는 고락상반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수라, 그 다음 아기, 그 다음 축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다음 지옥. 지옥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화가장 벼락같이 났을 때가 지옥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불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심상 육도가 결국 업이 되어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는 그대로 현실 육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묵은 시대라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이 현실 육도로 몸을 받았을 때 상당히 그 크게 작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70% 80%까지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후천 시대가 되어서 일종의 과거 이런 업에서도 상당한 그 자유의지가 이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지옥보 받았거나 축생보 받았거나 또는 아기몸, 수라몸 이런 경우에는 쉽게 뭐라 그럴까요? 진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의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만이 아니라 이 깨달을 수 있는 각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몸을 받았을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옛날의 현실 육도다. 쉽게 말해서 고려시대 때 현실에 내가 사람 몸을 받았는데 양반을 받았냐 또는 보통 평민을 받았느냐 아니면 천시한 그런 몸을 받았냐 뭐 서자로 나왔냐 이것에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한다 해도 이걸 진급한다든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얼마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얼마든지 이 사람 몸을 받아서도 내가 설사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또는 내가 설사 좀 어렵게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본인의 마음을 힘을 갖춰서 이 더구나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심상 육도를 잘 쓰면 현실 육도로 이 생에도 이제는 많이 진급할 수 있고 다음 생에는 맡아놓고 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들었듯이 정말 본인이 중생의 그런 세계인 삼계에 살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한번 대조해 봐야 합니다. 다들 웃고 살고 뭐 나름대로 누리고 살지만 정말로 마음 깊숙한데 그 번뇌가 얼마나 많아서 또 정말로 고통의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대조해 봐야 합니다. 이 번뇌라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많을수록 이 고통이 많습니다. 또 번뇌가 많을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이 비례한다는 거죠. 욕심이 적을수록 고통이 적고요. 욕심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고 또 그만큼 번뇌가 많을수록 고통이고 번뇌가 적을수록 고통이 적다. 여러분들은 번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직했으면 108번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간 마음, 현재의 마음, 또 미래의 마음 자보다 땡겨다 걱정하고 이것이 결국은 삼계의 번뇌가 불같은 집이다. 예.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그 고통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번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벌써 앞에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갑니다. 자, 용면윤회인 된 그 아까 윤회, 육도윤회죠. 육도윤회를 면하고자 할진된 막약구불이요.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하다. 정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고 또 육도세계를 초탈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첫째가 바로 부처를 구함만 받지 못하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그렇다면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된 불죽시샘이라, 부처는 뭐냐? 바로 마음이다. 부처는 바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심화원맥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은 멀리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리요? 어디가 있다? 분리신중이다. 네 안에, 내 몸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번뇌의 그런 불타는 집에서 머물러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바로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해야 한다. 부처를 구하려고 하거든 바로 부처는 뭐냐?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서 찾을 것 없다. 바로 이 몸 가운데 이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색신, 이 색신은 이 색이죠. 법신이 아니고 색신입니다. 색신은 무엇이다? 시가라. 바로 가다 이 말입니다. 색신은 가다. 이 가라는 것은 환자랑 다 같은 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신은 이 가짜다 그 말입니다. 환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하냐? 유생유멸이요. 색신은 태어나죠. 유생이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멸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 색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진심은, 참마음은 뭐와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부단불변이니라. 끊어지지도 않고, 즉 없어지지도 않고 또 변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몸은 가짜여서 변해. 생멸법이요. 그러나 참마음은 마치 공과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무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불변이라.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 그랬습니다. 고로 말하기를 백해는, 여기서 백해라는 것은 이 뼈해자입니다. 뼈해자. 우리 몸이 뭐 그렇게 뼈가 많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 몸입니다. 이 우리의 몸은 괴산하야 무너지고 흩어져. 그래서 기화 기풍호대. 결국은 이 기화 비풍은 지수화풍을 이야기하죠. 우리 몸의 구성은 지수화풍입니다. 자, 지수화풍입니다. 몸이 결국은 돌아가시면 순서가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풍, 호흡이 멈추죠. 그 다음에 화, 몸의 열기가 식습니다. 그 다음에 수, 물기가 빠지죠. 그 다음에 지,
땅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결국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런데 지금 계속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일물은 아까 진심이라고 그랬죠. 앞에는 진심 참마음은 그런데 여기서는 일물이라고 했습니다. 일물 허공과 같은 그 일물은 장령하야 아주 길고 신령스러워서 개천계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일물은 장령하야 개천계지라. 그 일물이 무엇일까요? 일물. 이 일물이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먼저 짚고 가자면 이 마음은 다시 논하보면 성품이요, 정신이요, 마음이요, 뜻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품은 오둑에서 단련하는 거고요. 정신은 기운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대조하고 마음은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물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바로 마음. 그래서 즉심시불. 심즉불이요. 불즉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지금 아는. 무형이지만 듣고 아는 이것은 바로 개천계지다. 장령에서 개천계지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